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쑥다육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곳은요, 경기도 시흥시 주귤동 24번지에 있는 베트라 농원입니다. 베트라 농원에서 사장님이 바쁘셔서 제가 혼자 이렇게 돌아봤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는 루밍이나 홍시 이런 아이들인데요. 제가 일일이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또 공사하는 관계로 저 혼자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스키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창들이, 와, 손톱 좀 보세요. 매니큐어 발랐어요. 빨간 매니큐어를 발라서 제가 말도 꼬여요.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로미오는요, 레드 에보니, 로미오, 타우루스, 콜로라타, 타우루스 다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변종이라고 합니다. 인디언 곰봉이고요. 우주목입니다. 야이는 퍼플입니다. 녹기란이고요. 꽃이 피어서 너무 이쁘죠? 야이는 더스티 로즈입니다. 핑크하게 물들고 또 군생이더라고요. 목대도 있고요. 그리고 베트라 농원은 엑스플랜트에서 10%에서 20%까지 DC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본론지를 바른 것처럼 밝았죠. 페트리시아라고 합니다. 또 야에는 후레뉴입니다. 묵은둥이고 군생이네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미니벨금입니다. 홍매하고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거는 제가 애매하고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팡파레 같은데요. 팡파레 금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팡파레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은 없어요. 파키피덤입니다. 실생인지는 제가 알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 거하고 비슷하긴 하네요. 제가 두둘레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하고요. 이름도 아는 것만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요전에 파키피덤하고 전에 이제 선녀검 뭐 이런 거 있는데 잘 몰라요. 오늘도 별 소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놀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트럼펫 핑키입니다. 트럼펫 핑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제가 뿅 갔습니다. 송엽국인데요. 송엽국은 4속 옷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5가지 색을 띠고 있는 꽃이고요. 또 사철 최종화이기도 하고 꽃말은 나테 테만이에요.
저녁이면 꽃을 오므렸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이렇게 활짝 피는 꽃이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네 가지 생긴가 이렇게 1,000원씩 한 포트에 1,000원씩 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식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아이들을 큰 화분에다가 심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심어보려고 가져왔답니다. 러블리 로즈입니다. 엊그제 제가 합식을 했는데 너무 푸딩인데 이 아이는 색이 너무 핑크하게 들어서 확 들고 오고 싶었는데 참았답니다. 너무 이쁘죠? 애플에서 요거 2,000원씩에 내놓으셨더라고요. 아르제인데요. 색감이 들어서 너무 예뻐요. 요 아이도 애플에 올리셨더라고요. 요 아이는 블루빈스도 있고 콩란도 있고 블루빈스, 콩란 이렇게 있네요. 이 아이는 설알 피나입니다. 아우, 피멍이 들어갖고 너무 이쁘죠? 꽃도 피고. 이 아이는 흑개리 철아입니다. 이 아이는 피멍 든 것이 연봉 같아요. 집시는 피멍 든 걸 못 봤거든요. 여기 세틀로사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두드리 종류인데요. 대불수혼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파랗지만 색이 들면 빨갛게 물이 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브레이브 철아입니다. 브레이브도 너무 색감이 이쁘죠? 맑고 또 색이 들면 너무 이쁘답니다. 러우 철아 같기도 합니다. 러우 철아 같아요. 애프터글로우도 있고요. 애프터글로우도 색감이 너무 이쁘죠. 또 이렇게 프릴 종류 아이들도 많고요. 요 아이는 마후로니아입니다. 프릴이 너무 이쁘죠. 캉캉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착각을 좀 한 때도 있습니다. 마후로니아입니다. 목대가 엄청 굵죠. 저도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 프릴 종류 같아서 저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돌기도 있고 너무 예뻐요, 색감이. 여러분, 제가 베테랑 농원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있다면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로즈가 너무 이뻐서 한 영상을 더 붙였습니다. 택배도 되고 엑스플랜트에도 가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하트.